욕심으로 하는 수행에서는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양심에 맡겨버린 수행에서는요, 정말 우주적인 정보까지도 활용하는데, 내가 모르는 우주 정보도 활용하는데, 내가 살면서 익혔던 정보들은요, 얼마나 더 잘 활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고 계신 거 있죠? 다 떠올라요, 필요할 때. 잊어버리고 있는 걸 걱정 안 하게 돼요. 왜냐? 깨어서 육바라밀에 맞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아, 이런 정보가 있었지. 바라밀에 또 써먹으면 좋겠다. 즉, 바라밀에 오타쿠, 바라밀에 이제 몰입하는 사람이 되면요, 양심하는데 재미 붙이시면요, 정보가 막 떠올라요. 자다가도 떠올라요. 꿈속에서도 가르쳐줘요. 제가 이렇게 경전을 하고 막 번역하고 하게 된 그 힘은 제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신통 무슨 투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이게 모두에게 이로울 거다, 양심에 맞는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양심상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 막히면 명상하고요. 명상한 힘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자명한 답을 찾잖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포커스만 맞춰주면 돼요.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이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 알듯이 저는요, 우주의 진리를 끌어내는 법을 알아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루 이틀 살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잊혀졌던 정보가 생각나고, 내가 모를 정보들이 알아지고, 지나가다가도 TV에 들리는 정보 하나에서도 답이 나와요. 맞아떨어져. 이거는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육바라밀만 저는 기본기에만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기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히고 힘들잖아요. 학당 운영이 힘들다, 내 공부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다시 몰라 괜찮아부터 시작해요. 기본기만 점검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내 안은 화평한가. 육바라밀 분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누구 남의 마음 되게 아프게 하고 모르고 있는 게 없는가. 지금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여기 지금 국민들 심정은 어떨까? 예. 그래서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는가? 내가 지금 현재까지 공부해서 남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이 정보들은 지금 자명한가? 이런 거 계속 점검해 보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떠오릅니다. 잘하고 있으면 뿌듯해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 확 찜찜해지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